안녕하세요. 저는 제가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,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, 어디 아파요 하면 제가 여기를 가보세요, 여기 가보면 어때요 하고 이게 하는 자연 치유하는 데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,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근데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너무 행복했고,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가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. 저는 특별히 아까 친구처럼 어디가 아파서 온건 아니고, 제가 갱년기 들어서다 보니까 잠이 좀안 오는 날도 있었고,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살이 여기 오기 전주 한주 만에 2kg가 막 찌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이 식욕을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질병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, 아, 나도 가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,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, 한 주만 하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에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, 제가 이렇게 피부로 산책을 갔다 오면서 조금 더 멀리 갔었거든요, 언니들 덕분에.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했고, 또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고, 여기서 배운 것들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지금 비우기를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거든요. 집에 가서는 채우기를,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해서, 다음에 올 때는 좀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. 여기 있으면서 사실 집에 새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.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,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살이 찌던 게 빠지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좋고 행복하고, 오늘 안식일 우리 134기 모든 분들 더 건강해지시고,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.